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본인 소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다 유튜브로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싸우든지 말든지. 자, 본인 소개. 나이는 28살이고요. 왜 이렇게 조그만해? 목소리 크게 좀 내세요. 나이는 28살. 청주 복대동에 사는 조문이라고 합니다. 예, 예 신랑이요? 예, 맞아요. 네. 예. 조문희 씨입니다. 네, 조문희 씨. 네, 잘 얻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회장님은 왜 이렇게 못 잡는 거예요? 왜? 회장님 왜 이렇게 못 잡어? 이렇게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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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조문희 씨. 그 내년에는 이제 못 하고 내후년에. 네. 네. 아, 네. 얼마나 저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웨딩 마치 정말 여자 한 명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요새는. 근데 또 여자들은 또 뭐라 하냐면 남자 쓸만한 남자 하나 얻기가 또 그게 또 읍대. 또 그렇게 얘기해. 아, 정말 그렇게. 근데 요 근래 보니까 다 좋게들 만났어. 다들 잘 만났어요. 네. 잘 만났어요. 좋아요. 네. 부러워요. 네. 이제 행복하게 사시는 일만 남았어. 네. 그러니까 자제분 많이 나시고. 넷 날라고 넷. 넷? 네. 넷. 넷. 제 목표가 넷이에요. 내가 봐도 네 명. 아들 둘, 딸 둘.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게 시도 중요하냐면 밭도 중요해. 근데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넷도 아니 다섯도 가능할 것 같아. 콩밭을 매아서 콩이 나는. 네. 뭐 씨앗도 좋아야 되지만 밭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밭이 뭐 보니까 튼튼하네. 뭐 잘 날 것 같아. 걱정. 너무 튼튼해. 네, 걱정하지 않아.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정재욱의 잘 가요 불러겠습니다. 정재욱의 네. 잘 가요? 네. 아니 뭐 이런 노래 왜 불러? 사랑하는 사람한테. 멜로디가 좋아서. 아, 멜로디가 좋아서. 네. 네. 가사는 신경 안 쓰고 네. 멜로디만. 네. 자, 잘 가요. 네. 정재욱의 네. 아군 박수. 아, 박수 안 쳐.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한번. 네. 못 불러도 이해해 주세요.
빨리 뛰어가세요. 어떡해요? 자꾸 잘못한 일만 떠오르는 걸.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랑.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것만 알아줘요. 지금 그 사랑보다 결국 내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얕지 않음을 어긋나는 영이 남겨놓은 사랑이란 날 괴로운 슬픔이군요. 잘 가요 내 사랑아.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것만 알아줘요. 지금 그 사랑 못하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얕지 않음은 부족하다거나 얕지 야, 아니 열창을 했어요. 열창. 열창을 했어요. 열창. 아, 이게 웬일이야.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아유, 신청곡이 많이 올라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이 앞에 언니는 이제 가을에 결혼할 때잖아. 네. 근데 저쪽 분은 이제 2년 있다가 해야 되잖아. 네. 그 얘기를 좀 길더라도 네. 변하지 않고 좀 오래오래 가자. 그날 꼭 결혼식 하자. 그런 얘기를 저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아, 텀이 좀 많으면 이게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죠?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잖아. 응? 그래도 우리 여봉봉은 5월에 신부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아, 5월에 신부를. 네. 네. 오, 내년 내후년 5월. 후년 5월. 그렇죠. 내후년. 네. 아, 네. 오, 괜찮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열창해줘가지고. 네, 딴 언니들이 더 좋아해. 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가봅시다. 네. 아, 네네. 자, 우리 채점 하시는 분은 지금 너무 잘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오늘 이분.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많이 계신가 봐. 네. 날카로워 오늘. 82점이 올라왔어. 야.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장님 어떻게 되겠어? 네. 그 회장님 점수가 맞는 거지 이제. 와. 네. 완전 잘했는데도 야, 더 잘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 아, 네, 노래 잘